최근 한 여성의 죽음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거 중이던 남성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던 이 여성.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남자를 용서해 줬는데요.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죠. 이처럼 연인 간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일컬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해당 사건이 끊임없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은 되고 있지만 시작 시기서부터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꼬여가지고. 자,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 데이트 폭력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신고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범죄가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네. 통계도 있습니다. 뭐 범행 수법도 이제 지금 이별 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혹해지고 있다는 그런 그 통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대략 보면 1년에 8,400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할 네. 수 있습니다. 신고 건수만 그런 거죠? 네, 공식적으로 잡힌 예. 것만 그러니까 예. 신고하는 비율이 사실 5%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것을 암수 범죄가 높다. 어두로 예. 암자를 써서 예. 그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면 1년에 8,400건이 발생하는데 예. 그걸 유형별로 보게 되면 일단 폭행과 상해가 6,200건입니다. 예. 제일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또 여자친구 또는 사귀는 또 애인을 이렇게 때린다. 네. 이것이 그 6,400건이 1년 네. 생긴다. 그리고 감금하고 또 협박하는 네. 것이 1,000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네. 200건이고 네. 심지어 이별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바와 같이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선언하는 통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과 복수 때문에 예. 죽여버리는 예. 살인이 50건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수위가 높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어제도 사실 또 사건이 있었죠. 아. 프랑스에서 맞아요. 네, 그 예. 취업비자로 왔는데 예. 한 2개월 교제를 했는데 마치 인간이 아니고 곤충처럼 뭐 이렇게 가해를 당했다. 예. 이런 얘기가 그 어저께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의전원에 있는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 빨리 안 받느냐. 예. 이래서 그 폭행을 심하게 당하는가 하면 예. 청혼하자고 해서 이제 좀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예.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 예. 신체의 특정 부위를 뭐 잘라버린다든가 예. 또 염산 테러를 한다든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 특히 그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예. 심각한 범죄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정말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뭐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도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기도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고 싶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예. 언급이 된 시점이 별로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렇죠. 데이트 폭력의 개념 자체가 아직은 정확하게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예.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냥 사귀고 있는 미혼 남녀 사이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또는 부적절한 남녀 관계에서도 굉장히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단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수 범죄율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신고율이 낮은 것뿐이지 굉장히 예. 그때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 헤어진 관계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예. 이 데이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관계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데이트 범죄가 일어나는 그 이유를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네.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뭐 남성이 주로 이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지만 여성 가해자도 최근에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확실히 그 비율상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거의 많죠. 예, 많습니다. 예, 대다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단 남자들한테 연애하는 법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데이트 폭력 전담팀 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도 그 뭐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특정 시기에 그 만들어졌다가 조금 이완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그 형사 과장이 하나의 그 팀장으로 예. 위치를 맡고 24시간 엄격하게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만 있어도 뭐 수사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거기에 그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원조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예. 여성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예. 심리적인 안정감도 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 대응 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꾸려지지만 실제에 보면은
미숙한 점도 우리가 뭐 많이 좀 발견을 했죠. 왜냐하면 신고를 예. 이제 접했는데 예. 막상 보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훈방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그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끔찍한 보복 폭행을 해서 예. 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생기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데이트 폭력이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하는 정도는 사실상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 바꿔 얘기하면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서만 뭐 치부하고 끝이고 예. 정말 심각한 것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 예. 뭐 이런 것으로 돌려보내는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예. 팀을 특별팀을 꾸리는 것 못지않게 예. 정말 그 데이트 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중대한 범죄다 예. 이런 인식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예. 이것은 이제 경찰관뿐만이 아니고 검사라든가 또는 그 판사 역시 예. 이렇게 감수성 예. 즉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성 감수성 또는 그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예. 것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이제 문화평론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항상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라고 하는 경찰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이 경찰의 딸이 강제적인 상태에서 그 뭐야 기습 그 키스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경찰은 분명히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그렇지 않게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심각한 그런 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고? 신호? 신호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폭언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그 데이트 범죄의 특성이 시작을 굉장히 경한 범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서로 굉장히 친밀했던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가벼운 폭행. 예. 또는 어떤 가벼운 성추행, 예. 강제추행이죠. 예.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토킹 또는 방금 말씀하신 심각한 중상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 가벼운 어떤 단초가 되는 사건에 그 방금 말씀하신 시그널 예.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가 사실은 그렇죠. 이 데이트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데이트 폭력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큰 살인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황당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가장 황당하다는 이유는 그 메신저죠. 카카오톡 네. 메신지를 조금 늦게 확인했다거나 네. 또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그 사귀던 여성을 굉장히 처참하게 폭행한 사건도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가해자분들이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요. 예, 예.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예. 상대방을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큰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그런 예, 사건들이 예. 많죠.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네. 그 무시당한다는 게 폭행을 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나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온전하게 상대방 여성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예. 조금만이라도 나의 자긍심에 손상이 되는 언급과 행동을 했다. 그럼 이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와 같은 그 이별산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의 공통적인 그 성격의 그 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 자존감이 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 여성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예. 본다면 내가 지금 바로 이 응징과 나름대로 처단을 해야 되겠다. 예. 감히 나한테 그 도전을 해. 예.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보통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바를 때까지 50번, 100번까지 하는 거죠. 사실은 예.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다른 곳에 두고 오거나 예. 또는 예, 이렇게 다른 무음 상태로 되고 있거나 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 그럼 여성의 그와 같은 상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그걸 인정 못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전화 받을 때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응징 행위를 하는 것이요. 예. 그것이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 집착을 넘어서 이제 폭력이죠. 예.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내가 너를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예. 혹시 다른 곳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남성을 만날까? 그것을 나는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 사랑이라고 하는 가식의 가면 속에 위장된 예. 심각한 폭력이 계속 그 지속되고 있는 예. 그런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데이터 폭력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데이터 폭력이 계속 그 반복되면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폭력이 딱
시도가 됐을 때부터 가해자를 갖다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형사도 그렇고 민사도 별로 그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제도상으로는 예.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거랑 별개로 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예. 이제 만약에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예. 병원비를 같은 경우에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어떤 위자료 같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청구는 가능한데 예. 문제는 그 위자료 액수가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예. 사실상의 문턱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그 범죄 피해자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는 어렵죠. 예. 아, 우리는 너무 폭력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웬만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뭐 상해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벌금 정도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 곳곳에 예를 들면 예. 그 학교 체육부는 체육부에서 예. 집에는 그 집에서 예. 또 그 지금 보면 그 정치 유세하는 과정 중에 예. 또 뭐 유권자가 뭐 폭행을 예. 하는 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폭력이 만연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그 민주적 성숙도에서는 무엇인가 좀 안 맞는 이와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한테 가해진 폭력은 굉장히 네. 심하게 그러니까 바로 구속해 버리던데. 아니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게 단순 폭력하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치적 그 자유의 의사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또 가벌성이 크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예. 어쨌든 간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사회 곳곳에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까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귀는 사람 사이에서 있는 폭력 아닙니까? 예. 그럼 가장 사랑스러워야 되고 가장 평안스러워야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폭력이 있다. 이것이 가장 그 이제 문제점으로 그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것을 이제 보고 자란 예. 아이들이 커서 예. 자신이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지만 막상 생기게 되면 폭력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서로 인과관계 같은 이제 꼬리 예.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어떤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 전체의 그 폭력 그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을 자꾸 이렇게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 피해 사실을 드러낼 꺼려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폭력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이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라고 얘기하는데 아. 어떤 상황에서 그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예. 계속 진술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이것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인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한편은 이것이 알려지게 됐을 때 예. 이 남자친구가 예. 어느 순간 나에게 돌변해서 보복, 예, 예. 복수 예. 이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그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해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번 한번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선물 공세도 하고 예. 무릎 꿇고 나서 여러 가지 감성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착한 그 여성 피해자들은 그래 내가 한번 이번 용서하고 예. 내가 한 번만 잘하게 되면 이 성격을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른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 예.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해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가 학습이 되다 보면은 내가 맞아야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도 빠지게 된다는 몇몇 문학 작품이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그 작품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자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자기 인식을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예 중에 예. 가정폭력하고 데이트폭력은 근거 법률이 현재로서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폭력은 현재로서는 사실 근거 법률이 독자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일반 형법이나 예. 그냥 예. 뭐 특례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규율을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조금 일찍 인지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예.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이 그 입는 2차 피해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없다고 봐야겠죠. 아, 지금 그러면 사실
특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오히려 법적인 어떤 구제 자체를 생각을 못한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더군다나 이 데이트 폭력에 길 가는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친밀하게 많은 것을 공유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뭐 직장, 가족 예. 굉장히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꺼리시고 또 수사기관에 인지가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처벌 의사 잘못 밝혔다면 그쪽 부모님도 와가지고 또 난리치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하게 끝내자 이런 생각들이 더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좀 어떻게 그 방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는 지금 데이트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조금 진보적인 그런 법들이 나와 있다면서요. 크게 보면 이제 그 데이트 폭력도 외국에서는 그 가정 폭력의 한 범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함께 뭐 동거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신고가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식을 보면 이제 구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아, 그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형사사법기관이 이 그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봐서 예. 가급적 훈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예. 그러면 의무적 체포를 하게끔 하는 정책이 예. 만들어졌고요. 예. 검찰의 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이제 그 기소를 하도록 예. 설령 이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예. 소위 말해서 그 반의사불법 예, 반의사불법이라고 하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도 예.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예.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되는 아하. 이런 강력한 그 정책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가정폭력의 또는 데이트폭력의 그 취약점이 피해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처벌 원치 않는다.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사례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외국의 하나의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그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서 과연 저 사람이 폭력성이 농후한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서 그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예. 것이 만들어져갖고 예. 예, 정과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고 예. 경찰 관서에서는 이 남자가 정과 경력이 있는가라고 예.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소위 말해서 사회적 법익이 더 크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설령 그 침범된다 손치더라도 예. 이렇게 폭력이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하는 또는 예. 스스로 잘 판단을 해봐라. 예.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법제도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약 70% 이상이 폭력적인 정권과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예. 그렇다 본다면 클레어법이 만약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그 대상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는 예. 하나의 그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클레어법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번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2중, 3중에 또 어떤 그 처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클레어법 시행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유관기관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또 개인정보 어떤 보호와의 상충되는 예.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어느 관계까지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이거를 공개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예. 문제도 사실상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지난 2017년 12월경에 그 발의가 된 의안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데이트폭력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예. 그 의안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클레어법의 어떤 취지를 그대로 본따서 예.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어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 그 가해자의 폭력 전과를 공개해달라고 아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의안이 있기는 한데 예. 발의는 돼 있다? 예, 발의되고 예. 아마 지금 심사 중일 텐데 예. 이게 통과가 될런지는 또 미지수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폭력 전과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이런 그 정보 청구를 위해 그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람이 막 그 사람 전과자에 이렇게 알리고 다니면 또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법들이 좀 잘 서로가 견제할 수 있으니까 특정한 제한들만 두고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시기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게 도입이 안 됐지만 예. 저는 아마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상반기 안에 법무부가 아마 이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범죄를 대비해서 네. 특별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특별법 내용 안에는 그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몰카라든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중앙에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뭐 이 의지에 좀 걸맞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폭력이 이게 좀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거 좀 우리 시청자들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이게 스토킹, 그다음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게 그 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 헤어짐에 대한 선언을 했을 때 예. 지속적 추궁거림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범칙금 한 8만 원, 10만 원에 불과한 거죠. 그게 스토킹 뭐 법인가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무엇인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이제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일정한 사람에게는 강제적으로 정신 감정도 한번 받게 할 수 있는 네. 이런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집착과 분노가 결국 공격 행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외국의 법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까 네. 사전에 이런 것으로 억지 효과가 분명히 그 일 수가 있다. 아하. 그리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그 피해자가 자신의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개입을 해서 예. 이 잠재적 가해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 너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정신 감정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엄벌에 그 처할 수가 있다. 예. 이와 같은 사전적인 그 법제도 같은 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만약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다든가, 예. 뭐 집착이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빨리 응답 안 하면 예? 무슨가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예. 너 오늘 뭐 했느냐, 예? 시간대별로 다 얘기해봐라. 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위 말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전 징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 문제를 사전에 예. 조금 더 결정할 볼 필요가 있다. 아하.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막 벽으로 밀치고 막 키스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예.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다워서 남자다운 게 그것이 아니죠. 예. 과거 잘못된 생각이 예. 예를 들면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예, 나무가 없다.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데이트 폭력의 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봅니다. 지금 현재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국은 이제 그 경찰 관서에 예를 들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있겠죠.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자주 오니까 예.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긴급 구호 서비스 같은 거 예. 웨어러블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또는 주변에 순찰 횟수를 늘린다든가 예. 뭐 이것이 이제 그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 그 이외에 여성가족부라든가 각 지자체의 여성 핫라인에 전화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담도 하나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피해자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그 긴급할 때에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이라도 사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루 이틀만 그 집착을 부리다가 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런 보복을 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안전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 합의를 안 해준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로 그런 부분이 시급합니다. 예. 나중에 그 사람이 그 형을 다 받고 나서 맞아요.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사후적인 예.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예.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예. 가해자분들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현재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는 논외로 하고 예. 피해자 보호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미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그 새로 발의될 그 법안 안에는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접근을 이제 못하게끔 예, 예. 접근 금지를 손쉽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치를 배부를 한다든가 예. 또 전화 같은 걸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예. 통신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임시조치를 통해서 그 임시조치를 통하면 법원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그 빨리 나오거든요. 결정이.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그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나 고지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명령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은 범죄의 그 피해자분들은 혹시나 그 출소한 이후에 우리 가족이나 나를 찾아와서 예.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시급하게 좀 실질적인 그런 법률적 대안들 이런 것들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그 가장 그 필요한 대책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피해자가 그 공식적 비공식적 수단을 다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족 친구에게 다 알려서 직접적인 네. 경고를 한다든가 네. 또는 가장 좋은 것은 경찰기관이 공식적인 네. 경고를 하는 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고 같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젠더 감수성을 경찰, 검사, 판사가 높여야 된다. 예. 즉 지금 같은 경우 너무 경미하게 처벌을 했고 예. 사소한 개인 간의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도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한테 입히는 치명적인 영향을 생각을 하면 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임시 조치적인 부분이 예. 시급히 그 제도로 도입이 돼서 예. 피해자분들이 손쉽게 예. 이렇게 가해자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전 남자친구가 두려워서 뭐 우리 집 이민가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보호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지만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